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12월 넷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평생학습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한 해 연수구의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2021 연수구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평생학습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일부와 평생학습 관계자 및 시민이 참여하는 2부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올해 성황리에 개최된 제5회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 컨퍼런스 성과 보고와 함께 연수구 지역 실천 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유공기관 시상식과 수상기관의 성과 발표, 뒤이어 행복한 소통의 기술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수구 평생학습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평생학습 지원에 힘쓰고 연수구민들의 학습을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가 지난 6월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한 스마트 신호등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4.5%가 만족스럽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수구는 지난달 스마트 신호등이 설치된 연성초등학교와 동막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매우 만족 53.6%, 만족 30.9%로 응답자의 84.5%가 스마트 신호등 설치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고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은 1.1%에 불과했습니다. 확산 설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51.7%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43.8%에 달하는 등 전체의 95.5%가 확산 설치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연수구는 이미 올해 하반기 AI 기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설치를 위한 특별 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6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34곳과 주요 사거리 40곳에 스마트 신호등 확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구민과 함께하는 구민 체감형 스마트 도시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과 송도 국제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노후된 74호 경관광장을 재정비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장의 낡은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다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의 취지에 맞춰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도 보건지소 인근에 위치한 74호 경관광장은 조성된 지 15년여가 지났지만 별도의 시설물이 없고 바닥 블록이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장소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 상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12월은 이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의 소유자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 기기, 가상계좌, ARS,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세무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됩니다. 현재 160원인 5리터 규격은 210원으로, 620원이던 20리터 규격은 750원으로, 1540원이던 50리터 규격은 1850원으로 상향되며 인상된 가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은 위축되고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 애써주셨습니다. 어떤 위기도 잘 극복했던 우리인 만큼 앞으로도 잘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